메르스 여파로 서민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는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해 시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취수장 주변에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불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롯데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서자 롯데는 아울렛 확장 공사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요즘 남해안에서는 장어의 황제라 불리는 갯장어잡이가 한창입니다. 제철을 맞은 갯장어잡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메르스 전파 불안감에 서민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 의심자 발생이 크게 줄어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만 않으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경남에서 메르스 환자가 나온 뒤 하루 1,000명의 외래 환자로 북적거리던 이 병원은 평소보다 환자가 30% 이상 줄었습니다. 안심병원으로 지정까지 됐지만 막연한 불안감에 환자들이 진료를 미루는 것입니다. 경남 대부분 병원이 겪는 현상입니다. 경영에 타격이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거의 50% 이상 다.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경남 최대 유흥가의 식당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회식과 모임을 미루는 것입니다. 메르스 그거 방송 나가고 나서 창원에 이제 방송 나가고 나서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모임이나 외출이 줄다 보니 전통시장 등 각종 소매업체로 매출 부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발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 메르스 의심자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루 10건 이상 나오던 의심자 수가 5건 이하로 줄었습니다. 잠복기 14일이 경과한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의심자 증가보다 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오는 19일에는 202명이 해제돼 이번 주 안으로 3분의 1 이상 줍니다. 이어 20일 9명, 25일에는 병원 격리자 85명 전원을 비롯해 149명, 관리 대상 대부분이 해제되며 29일에는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좀 과도한 기분을 가지면서 이렇게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창원 지역은 적지 않을까. 경남 메르스 대책본부는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김해 삼방고등학생 한 명이 메르스 의심자로 지정되면서 해당 학교가 이틀 동안 휴업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삼방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발열 증상으로 메르스 1차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모레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틀간 휴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학생이 현재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등 더 이상의 의심 증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해 시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취수장 주변에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불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에 있는 한 페인트 제조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추가로 지난 2012년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사용업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 공장은 낙동강 강변 여가수 취수장에서 상류로 불과 9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사용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운영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대로 놔두는 거죠. 언제 또 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안 쓰고 있는데. 취수장에서 14km 떨어진 다른 업체엔 유독물질인 질산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질산도 취급을 하는데 질산은 분말로 제조하는 게 아니고 관련 법에는 취수원 상류 15km 이내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일 사고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취수원으로 흘러든다면 수돗물이 오염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큰 얘기하는 환경호르몬 내분비 결합물질이고 그다음에 시안하는 거 그거는 상당히 독극물 아닙니까? 독극물이고 질산도 그렇고. 하지만 김해시는 잘못 허가를 내준 공무원을 징계했고 관련 업무가 낙동강 유역환경청으로 이관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김해시에서 보고받은 것이 없다며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해 강변 여가수 하루 취수량은 12만 7천 톤. 김해시민 50만여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에서 롯데가 재입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롯데와 경상남도가 일단 백기를 들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롯데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롯데는 아울렛 확장 공사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아울렛 확장과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롯데. 사업 계획 변경을 전제로 추진하던 용역을 돌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내용들을 좀 중단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도 지금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또 언론이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경상남도의 반대 입장 표명과 지역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경상남도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준공 승인 뒤 3년 기한인 내년 9월까지 상부 시설물 6개를 착공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토지자산 평가액의 20%인 이행 강제금은 정확한 감정을 거쳐야 하지만 최대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형편입니다. 김해 장유 지역 시민사회단체 50여 곳은 롯데가 계획 변경을 추진할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와 경상남도가 여론에 떠밀려 아울렛 확장 등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김해 관광 유통단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행정통합은 이뤘지만 창원시가 직면한 난제가 많습니다. 이런 창원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문제를 연구할 창원시정연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한때 천대 제조업체였지만 매출 감소로 탈락한 기업. 수주부진과 실적 악화에 사실상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 위기에 선 창원시의 먹거리 산업을 찾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창원시정연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통 산업을 대체할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 발전 방안 마련이 연구원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최근 시민 중심의 삶의 질이 중시되므로 시민 중심의 현장 중심의 그런 연구 결과를 많이 내어서 또 정책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불확실성에 미리 대응할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가 따로 시정연구원을 개원한 것은 창원시가 독자적인 성장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최근 광역시 움직임과 맞물려 시정연구원 개원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이 시장 공약을 챙기는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 거기에 따른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문제. 이제 거기에 전문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순기능의 역할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창원시정연구원은 원장을 포함해 연구원 6명이 강소연구원으로 시작하며 점차 규모가 확대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요즘 남해안에서는 갯장어잡이가 한창입니다. 다른 장어류에 비해서 몸집이 크고 영양가가 높아 장어의 황제로 불리는데요. 귀한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안 청정이요. 팽팽한 낚싯줄을 끌어올리자 길쭉하고 미끈한 갯장어가 올라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올라 1kg에 육박하는 몸을 힘차게 펄떡입니다. 골 속에서 생성하다가 5월 초나 5월 중순 되면 이게 성장을 해가지고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말고는 작업이 안 됩니다. 이게. 수심 50m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갯장어는 양식이 불가능한 100% 자연산 어종입니다. 수온이 18도 이상일 때만 활동하기 때문에 5월 말부터 9월 초 여름철에만 잡힙니다. 특히 뼈가 가장 부드러워지는 이맘때가 제철입니다. 매년 여름철 이맘때쯤이면 이곳 고성 자람만에서만 어선 50여 척이 이 갯장어잡이에 나섭니다.
경남 고성의 자란만과 전남 신안 등 청정의 남해안에서만 서식하는데 특히 고성 자란만이 전체 어획량의 70%를 차지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입니다. 먹을 때 육질이 좋기 때문에 씹히는감도 좋고 맛있을 즐기고 먹고 나면은 힘이 부글부글 솟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에 많이 수출했지만 최근엔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면서 주로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김해시의회가 태광산업이 추진 중인 3개 나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김해시의회는 엄정, 김해시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3개 나전지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안을 통과시키고 앞으로 넉 달 동안 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박연차 회장의 태광산업은 회사 소유의 땅 3개 나전지구 25만 제곱미터에 임대아파트 3,200가구를 짓도록 김해시가 이 일대를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자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버스를 향해 수차례 분말 소화기를 뿌린 혐의로 16살 허모군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군 등 8명은 어제 새벽 5시 40분쯤 창원시 파룡동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석 대를 나눠 타고 신호 대기 중인 시내버스 운전석으로 접근해 분말 소화기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허군 등은 창원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소화기 7대를 훔쳐 친구들과 장난삼아 소화기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전통시장 상생협력발전기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 상인연합회장과 마산오동동 상인회장을 맡은 조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 돈을 나눠 가진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회원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5월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신규로 입점하는 대형 마트로부터 받은 상생협력발전기금 4억 5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재안 3자 회의가 세 차례 끝에 성과 없이 끝나자 경남도의회가 모레 오전까지 경남도청과 도교육청에 양보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중재회의를 했지만 경남도청과 교육청이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오는 18일까지 양보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중재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농업용 수수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